안녕하세요. 네, 예약하고 오신 분 맞으시죠? 네, 방금 제가 먼저 확인해 드렸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샴푸랑 간단하게 머리 부분 기장을 좀 정리하셔야 될것 같은데, 앞머리 쪽도 좀 라인을 잡아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오실 때보다 훨씬 머릿결이 좋아지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관리를 하셨나 봐요. 네, 이렇게 더 좋아진 모습 보시면 저도 편하게 시술해 드릴 수가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함 입력하고 제가 담당이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일단 샴푸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모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최근에 따로 헤어팩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헤어샵 가셔가지고 케어 받으셨어요? 그러진 않으셨고. 팩이랑 트리트먼트 좀 하셨구나. 모질이 많이 쉽게 그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선은 될수 있으니까 보니까 많이 차분해지고 부스럼도 좀 가라앉았네요. 근데 조금 커트 안 하신 지좀 되셨나 봐요. 그 부분이 너저분한데 제가 정리해드려 앞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상태 조금 유지하되 살짝만 확인했고요. 일단 원래 샴푸 하기 전에 브러싱을 좀 해줘야 상태에도 좋고, 그리고 이걸 조금 습관처럼 해주시면 훨씬 더 모발이 빨리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달 정도만 꾸준히 해보셔도 그 차이는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브러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싱 하실 때는 절대로 세게 한 번에 빗으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쪽부터 조금씩 끊어 주시면서 서서히 하다가 아프시거나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은 샴푸하기 전에 대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하실 때 그러면 샴푸실로 이동해서 바로 샴푸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샴푸 들어가도록 할게요. 눈 감아주시고. 소에 감으실 때 이렇게 구석구석 귀 엄청 마사지 해주시면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시죠? 아프시거나 물이 들어가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헹궈드릴게요.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건으로 물기 닦아드릴게요. 다시 저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샴푸 어떠셨어요? 샴푸할 때 조금 마사지를 같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살짝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손톱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에 살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살살 약간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압력만 주시면서 감아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뭐 너무 막 푹푹 박박 감으시면 두피에 자극이 가니까 조금만 살살. 그리고 지금이 환절기라서 머리도 똑같이 동물들처럼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요즘에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손상받았던 모발들이 가을이 되면서, 그러니까 환절기를 거쳐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빠져도 괜찮나 보다 생각하셔서 소홀히 하시면 두피는 예민해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드라이 해드릴 건데, 해드리기 전에 혹시 헤어컷 특별하게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제가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저한테 맡겨주시고 바로 드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이 때문에 머리가 산발이니까 브러시나 드라이 하면서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두피 상태가 많이 청결해졌으니까 드라이 하거나 브러싱을 할때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헤어컷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드라이랑 브러싱하고 나니까 조금 더잘 정돈돼서 기장 정리하기가 쉽겠네요. 먼저 뒷머리 기장을 한번 볼게요. 라인만 좀 깔끔하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핀부터 이쪽 찔러드릴게요. 왜 그동안 머리 안 다듬었어요? 다듬을 만한 시기가 살짝 지난 것 같은데, 상태가? 저한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더잘 해드려야겠네. 고개 살짝만 들어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참. 머리가 엄청 빨리 길었어요. 밤에는 좀 일찍 자고 그래요. 알겠죠? 위에. 머리카락, 얼굴에 묻은 부분은 이따가 제가 털어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조금씩 털기는 하는데. 최근에 영화 뭐본거 있어요? 요즘에 영화를 보고 싶은데 딱히 볼만한 영화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비긴 어게인. 요즘에는 메이즈러너? 원래
소설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던데, 그건 혹시 보셨어요? 그거 봐야 할거 같은데. 재밌으려나? 아, 아직 안 보셨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잘안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 같이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 나와서 볼 때는 고개 한 번만 이쪽으로, 네, 고개 한 번만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영화 별로 야간에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평일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보게 되는 것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머리 이렇게 잘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실 건 아니죠?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쵸? 잘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데이트라도 좀잘 하고 오세요, 알겠죠? 앞머리랑 머리는 먼저. 라인이 잘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를 잘못 자르면 얼굴 윤곽이 좀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형에 맞춰서 잘라드려야지. 이제 다 되셨고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코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코에만 잔뜩 묻었네요. 그렇게 웃고 계시면 이제 광대에만 묻겠죠? 메이크업 스펀지니까 괜찮아요. 오일 발라드리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손바닥에 열을 이용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머리 만지실 때는 손에 힘을 빼고 만지셔야 돼요. 너무 꽉꽉 세게 주면 오히려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이쪽 정수리 쪽 볼륨을 조금 살려서, 그리고 뿌리 쪽. 되셨네요. 아, 깔끔하다. 그쵸?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쪽 보시면 커트 라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평소에 손질하실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어팩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주시고, 커트는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까 꼭 저한테 와서 봐주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